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축구 매거진 빌드업의 진행을 맡은 김가영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디어 축구 방송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팬으로서 이렇게 축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축구가 아닌 K리그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아주 뜨거운 리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리그인지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축구에 대한 의욕만큼은 정말 프로 선수인데 아직 제가 춘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도움 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풋살장에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란가 팀 선수가 결국 이런 어떤 풋살장에서 시작하는 뜨거운 꿈과 열정을 갖고 지금도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프로 선수는 언젠가는 그 선수 커리가 멈춥니다. 그렇죠. 네, 은퇴라는 걸 경험하게 되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마추어 리그의 선수들은 영원한 현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프로 못지않은 열정을 네. 한번 뜨겁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K리그를 튼튼하게 바치고 있는 이분들은 바로 K리그의 순수 아마추어 리그 K리그 5, 6, 7 리그입니다. 제가 K리그 1하고 2 중계방송을 하고 해설하고 있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 K5, 6, 7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네.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네, 선수들의 기량도 좋고 또 열정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상일 위원님처럼 이제 아마추어 리그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마추어 리그를 소개하는 전문 프로그램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빌드업이 최초로 한국 축구 아마추어 리그 K5, 6, 7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저희가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우주를 통틀어서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저희가 아마추어 리그는 축구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덜 알려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축구하면 K리그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K리그 1에서부터 K리그 7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야심차게 도입한 디비전 시스템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판넬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야, 네. 역시. 힘들어요. 네. K리그 1이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K리그 2도 마찬가지. 네. 네, 그래서 3, 4, 5, 6, 7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피라미드로 쫙. 그렇습니다. 프로, 세미프로, 아마추어 리그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오늘 소개할 리그는 가장 아래쪽에 떠받치고 있는 K5, 7, 6, 7 리그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아버님들이 조기축구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사실 나가봤어요. 네. 슬쩍 가서 껴가지고 해봤는데 정말로 너무 몸이 건조한 표정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셨는데 표정은 몸이 건조하지만 몸은 와 이 체력이랑 이런 움직임들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열정이. 그럼 그런 어떤 조기축구나 그런 동호회랑도 비슷한 건가요? 다르진 않는데요. 네. 뭐 조기축구팀도 리그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K7 리그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마추어 리그에서도 들어올 수, 오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진짜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팀들이 아마추어 리그에 있을까요? 네. 아마추어 리그를 시작한다고 하면 제일 아래인 이제 K7 리그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김가영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아래를 떠받치는 구조가 탄탄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K7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팀은 194개 지역에 1248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그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아마추어 리그에 포함이 그렇죠. 되어 계신 거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아주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요일에 주말에 이제 시간을 내서 아주 네. 탄탄하게 축구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위에 있는 K6 리그는 196개 팀. 오. 여기도 많죠. 우와. K5 리그는 83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럼 저희 같은 여자들도 네, 이 팀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성인 남자 리그가 정착이 돼 있는데요. 요즘 김가영 씨 덕분에 네. 여자 축구가 아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프라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머지않아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제 주변에서도 여자분들도 축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동호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소문에 네. 따르면은 이렇게 가영 씨의 어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네. 제가 엄청나다고 그러던데. 열정만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공을 사랑하는데 자꾸 저랑 밀당을 하고 네 열심히 해도 잘 될 땐 너무 기분이 또 좋고 또 안 될 땐 너무 힘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축구에 이렇게 열광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공격을 하고 공을 몰고 갈 때는 너무 신이 나고 근데 또 수비를 할 때는 또 그 집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골까지 넣으면은 그 희열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굉장히 큰데 기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어쨌든 선출이고 저도 경기를 뛰어봤지만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은데 그 땀의 대가, 그 노력한 네. 것은 경기장에서 이렇게 득점을 한다든지 정말 수비에서도 상대의 어떤 공격을 잘 막아내고 네. 또 우리 동료한테도 연결을 해주고 맞습니다. 또 뭐 득점도 만들어내면 그 희열은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그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가영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축구의 매력은 정말 저도 그래서 항상 방송할 때 공은 드물죠. 축구 공 내 공은 들고 그런 멘트를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같이 해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축구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를 거듭하면서 더 뜨거운 리그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확인해 보실까요? 자, 뜨거 올렸습니다. 박찬종!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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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승호! 골! 마슛! 골! 계속 버텨봅니다. 오른발 슈팅! 재고 있고 오른발 슈팅! 골! 세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반대편이에요. 서 보드로브세 슛! 받았어요. 왼발 슛! 골! 이렇게 도전차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와,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 아마추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추어 리그가 이 정도인가요, 원래? 네. 실력이 상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호인 축구 리그라고 해서 네. 뭐 정말 실력이 좋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정말 잘합니다. K5 선수들 그리고 K7, 6 선수들까지도 꾸준히 승격해서 온 팀들이라 선수들의 실력도 그만큼 검증된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과거 또 학창시절에 축구를 했던 또 선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팀이나 선출분들이 좀 더 끼어 있으면은 그 플레이가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모두의 실력이 또 상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플레이를 봤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 K5, 6, 7 리그는 마무리가 된 걸까요? 네, 조금씩 다른데요. K5 리그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있는 정규 리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팀들이 펼치는 챔피언십이 열립니다.
그래서 10월 16일자로 이제 정규리그는 멈추고 챔피언십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고요. K6, K7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00개, 1000개가 넘는 엄청 많은 팀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지역리그 형태로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이 지역리그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K5, 6, 7 리그의 영상을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조금 더 면면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또 영상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K6와 K7의 베스트골 영상 함께 보실까요? 양 팀의 경기 출발합니다. 2022 K7 충북 한마음 FC랑 에르마노 FC. 네. 야 지금도 오 솔로 돌파인데 여기 세 명을 와 한꺼번에 한쪽으로 몰아놓고요. 반대쪽에 잘 잡아놓고 슈팅 가져갔는데 와 대박이네요. 예. 지금도 왼쪽에서 그 한 선수가 이게 세 명을 따돌렸잖아요. 아우 저 그러니까 한쪽이 그쵸? 완전히 지금도 쏠려 버렸고 네. 터치가 좋았네요. 야. 가까운 쪽으로 정말 잘 찼어요. 어시스트 해주신 분 페인팅이 네. 거의 이상인 년이 현역 시절 네. 페인팅인데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정말 잘 열어줬고요. 그러니까 수비수들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지금도 한쪽에 너무 쏠렸습니다. 야, 멋진 골입니다. 네. 네, 축구에서 나올 수 있는 프리킥이거든요. 야, 네. 잘 올려줬네요. 우와! 낙하진 가져갔어요. 네, 뭐 그냥 그대로 네. 갖다 대면서 골로 연결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수비수가 많아도 낙하진 잘 찾으면 득점할 수 있는데 지금도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2022 K7 전남 담양군 리그 오늘 담양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양 팀의 뭐 지도자라든가 전환 패스. 우와, 기가 막혔네요. 침투 좋았고 나왔고 라인 완전히 깼고요. 예. 와. 한경훈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네요. 셀레브션도 약간 네. 오. 유니폼도 그렇고. 야 많이 좋아하죠. 충년에서 지금도 이거 이런 패스 네. 너무 좋았고요. 와 치달인데요. 네. 슈팅 너무 좋았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멋진 슈팅을 때려줬습니다. 아~ K7입니다. K7 수준 정말 좋습니다. 네. 전남 담양군 리그 남산 FC와 FC 여명의 맞대결 리그 이번에도 네. 세계인가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위치인데요. 멍구리 걸렸어요. 오! 이야! 이야! 이훌륭인 줄? 네. 야, 지금도 원쪽으로, 야, 이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렇게 뭐 저걸 어떻게 막냐고요. 다시 한 번. 네. 1, 2, 3, 4, 5, 6, 7. 7입니다. 네, 야. 오우, 지금도 코너가, 코스가 너무 좋았네요. 세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첫 경기입니다. 피다와 카스티아 FC 두 팀 간의 경기. 어려웠는데 올려줬어요. 설마 설마. 제대로 얹혔어요. 우와. 이야 저렇게 때려보네요. 저건 쿠키퍼가 손 못 쓰죠. 그러니까요. 네, 한 번에 때려버리니까. 간결하게 갔고 슈팅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 크로스가 올라왔거든요. 왼발 크로스죠. 네. 슈팅을 와. 저렇게 그 바운드 된 볼을 차면은 또 쿠키퍼가 맞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얹혔죠. FC 유니온과 무능 FC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임종욱 오른발. 야, 오. 야, 골키퍼가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었네요. 소위 골 셀레브레이션. 저 뭐처럼 이거, 봤어요. 네. 이거 옛날에 이거 이승우 선수. 그러니까요. 따라하는 건데요. K7 네. 리그 이승우 선수인데요. 슈팅 너무 좋았고 골키퍼가 일단 나온 것을 보고 슈팅을 때리는데. 너무 잘 때렸네요. 완벽합니다. 네, 골 세레머니까지 완벽했어요. 춤 세레머니 일정을 맞게 됐습니다. 곧바로 공격 전개. 공간 패스 좋네요. 정대영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정대영입니다. 오. 정대영 오! 야. 저런 플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도 수비와 사이에서 볼을 잡아서 가져가는 드리블 상당히 좋았고 보고 차는 거잖아요. 줄라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오, 네. 스타일도 줄라탄이네요. 네. 어, 스루패스 지금도 좋았고요. 따라가요. 오, 골키퍼 나왔어요. 와, 진짜 공을 발에 달고 다니네요, 진짜. 수준이 네. 정말 K리그 못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네요. K7 인천동구 A리그 송현과 신명의 맞대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곳 인천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반대편 악정 몇 주죠? 잘 접었네요. 종이 접고 있고 오! 이야! 야! 야! 저 그죠? K리그 안에서 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예, 잡지 않고 슈팅 완벽했고요. 저걸 어떻게 막냐고요? 못 막죠. 저거는 김병지도 못 막아요. 네. 이훈지도 못 막죠. 네. 완벽한 골입니다. 야, 와 타이밍 정말 좋았습니다.
자기가 차고 놓고도 있잖아. 네. 모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땅엄지. 땅엄지 겨우. 식스? 야. 이러면 한 단계 더 높은 골들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야, 뒷공간인데요? 오 마이 갓! 우와! 마무리! 이야! 우와!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게 슈팅하고 난 다음에 리바운드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 이런. 와, 대박인데. 끝까지. 예. 어, 골키퍼도 정말 좋은 선방을 했는데. 야, 일단 이런 패스가 들어간다는 게 기가 막혔고요. 이걸 방어했는데. 야, 역동적으로 완벽하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침착하게 맞았어요. 예. 2022 K6 서울특별시 리그 권용FC와 햄튼FC 두 팀 간의 경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곧바로 길게 붙였습니다. 뒤에서 야, 요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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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이야, 이거 이게 축구죠. 공은 둥글죠. 어떻게 나오는 수비 따라가야 되거든요. 와! 예, 완벽했습니다. 네, 이 골 세레머니가 경례 세레머니, 고수 경례 세레머니 한 거 보니까 네. 저기 상무 김태환 감독도 탑을 댔겠는데. 네. 야, 지금도 바운드 됐을 때 공격수의 움직임 너무 좋고 FC 완벽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오, 프리킥. 야, 요거 갑니다. 가는데요. 오른쪽으로 꽂혔어요. 이야, 지금도 골키퍼가 세이빙을 뜨긴 했지만 저걸 어떻게 막냐고요. 야, 멋지네요. 대박입니다. 그대로 방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는 거죠. 이거 가까운 이번에. 쪽을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 쪽을 선택을 했어요. 최고입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하루 종일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와. 자, 갑니다. 가가만. 우와, 헛다리! 드디어 나왔어요! 우와! 오 마이 갓. 야, K6에서 이런 플레이 나온다는 거. 대단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 깜짝 놀랐어요. 네. 깜놀입니다. 깜놀 헛다리. 네. 천영일 선수. 야, 오, 여기서 지금도 세 명이 만들어냈는데, 와, 백힐. 거기다가 마무리. 와, 마무리 완벽했네요. 그렇죠. 수비수가 따라가도 감각적으로 양현준인 줄. 오, 대박입니다. 야. 그렇죠. 후방에서 뭐 빌드업에 관여를 해야 되고 저렇게 김승범 선수처럼 뒷공간에 대한 커버, 전적 수비 역할을 좀 해줘야겠죠. 예. 막사 쪽. 야, 찬스인데요. 이타적인 플레이. 우와. 우와. 이게 정말 선수들이 우사인 볼트네요. 야, 네. 기가 막혔어요.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지금도 살짝 있잖아요. 지금 컵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슈팅하는 척 하면서 내줬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해결사입니다. 열 있는 표정으로 표정 각도도 쏘시죠. 싸요. 카메라를 알고 있어요. 네, 최우철 선수의 너무 귀여운 세레모니까지 진짜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가영 선수도 축구 좀 하잖아요. 골 넣어본 적 있습니까? 두 번 맛. 두 번요? 네, 맛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네. 틀리죠. 세레모니를 근데 제가 했었는데 통편집을 당해가지고. 어떤 세레모니셨니까? 세레모니가 네. 제가 이 골을 딱 넣자마자 생각나는 분이 감독님이 그때 오범석 감독님이셨는데 바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포옹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통편집이 되고. 골도 골맛을 봤다는 거잖아요. 두 번의 골맛을 봤는데 대단한 거예요. 다음엔 아예 편집을 못 하게끔 네, 어떻게 할까요?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지고 진짜. 아~ 아까처럼 딱 이거 한번 사랑의 하트를 딱 한번. 살려주시면 기자님 네. 제대로신데요? 시청자들하고 네. 한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쏘는 네. 거 기자님께서는 어떤 골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희 같이 봤던 베스트 골 중에 하나를 꼽으면은 저는 FC 여명의 박인수 선수가 넣었던 아까 그 왼발 프리킥 골. 이야, 야, 엄청나게 먼 거리였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네네. 그냥 사실은 찰 때는 이 도약을 시작할 때는 저는 저게 슛이 강하게 날아갈 거 싶었는데 짧은 스텝에도 불구하고 네. 강한 슛을 넣은 걸 보면서 야, 거의 이거는 K7 리그에 우리 이상현 위원님 톤으로 하면 K7 리그의 하석주죠. 가레스 베일이죠. 네. 박인수 선수 만만세입니다. 만만세입니다. 이거. 사실 그 프리킥이나 그 페널티킥이 나면 골키퍼들이 부담을 더 많이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찬우 선수들이 네.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부담이죠.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요.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도 내가 정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의 뭐 박인수 선수 대단하네요. 아무래도 K7 리그만의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열정적인 어떤 도전의 장으로 삼고 있고 또 화합의 장으로 삼는다는 게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팀들이 K7 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특징이 있는 독특한 팀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팀이 있어요.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B리그에 참가 중인 아시아 FC입니다. 아시아 이름부터가 웅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코리아도 아니고 네. 네, 이게 매년 명절마다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시아 곳곳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뭔가 좀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김복주 감독님이 명절 우리 모여서 축구 한번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지금 아시아 FC까지 상단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 K7 리그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게 곳곳에서 모인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죠. 대화가 네 어떻게 할까요? 여섯 개 국어가 이 팀에서는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중에서도 한국어를 좀 능통하게 하는 분이 이제 그런 통역도 해주고 또 한국어도 또 한국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창단할 때 서류를 내잖아요. 네. 선수 개인의 정보나 이런 신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예를 먹었다는. 네. 그렇죠. 네. 다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고. 근데 정말 이 K7 리그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FC라 이름을 갖고 정말 화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창단이 된 그 계기도 굉장히 뭔가 따뜻하고 또 이렇게 각지 6개국에서 모인 네, 분들이 같이 뛴다는 게 또 나름대로 또 의미도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호인 축구에서는 친선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강등 또 승격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리그는 K리그 1, K리그 2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승격이나 강등에 예민하잖아요. 또 모든 수를 다 써야 되고 또 그만큼 또 치열하고 또 강등되면 좌절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추어 리그는 치열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프로리그처럼 팀의 존속이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리그 출전 자체에 그 의의를 두면서 승격을 뭐 반드시 뭐 지켜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골이 굉장히 많이 터졌더라고요. 네. 골도 네. 그 정말 K1이나 K2에서 나오는 골들 그러니까 다양한 골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준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아, 네. 너무 부러워요. 한편으로 또 이제 아마추어 리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골키퍼 포지션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고 탄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 리그는 체력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를 하면 할수록 수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최후의 보루인 우리 골키퍼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골의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또 그런 골키퍼들이 빛나는 선방의 순간도 많은 게 K7 리그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K5, 6, 7의 우리 골키퍼들의 활약 또한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죠. K5, 6, 7의 거미손들의 활약 영상 함께 보실까요? 자, 왼편 연결 이홍기. 이홍기, 자, 모서리 부근. 낮게 깔아줬습니다. 원터치 매슛. 이걸 막아내네요. 네. 가제트 8. 네. 싹 나오는. 이 선수가 정말 슛 잘 때렸잖아요. 꺾어줬고 그리고 때렸는데 바로 몸이 반응하면서. 지금도 각을 잘 잡고 나왔어요. 네. 왕예룡 플러스. 끼워줍니다. 우와. 방금은 이렇게 좀 받들은 건가요? 받들어! 공을 어설프지만 지금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왕예룡이 거리를 재고 오른발로 골에 저 헤더 해서 득점하는 경우 많은데 저걸 막아냈습니다. 프리킥인데요? 이필주. 야. 끊어내고 심어서 슛. 오. 야.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살짝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오, 그렇죠. 네. 근데 배정욱 골키퍼가 야, 먼 쪽으로 캐치하면서 네. 그만큼 골키퍼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한쪽으로 전면 뛰어넣습니다. 야, 1대1 상황인데. 그대로 슛! 오! 야, 낚아챘어요. 지금도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양용선 선수가
지금 침착하게 있잖아요. 아주 차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그러니까 늦었다 싶으니까 지금도 아주 판단 너무 좋았네요. 제주A리그 남산FC와 황소FC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영기 선수가 서 있고요. 김진훈도 옆에 서 있습니다. 장영기, 상영기 슛! 손끝에 걸렸어요. 네, 지금도 반응 정말 좋았죠. 그런 거 하나 막으면 이제 손맛이 네.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필드 선수들이 저런 상황에서 보면 들어갔는 줄 알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걸 막아버려요. 그럼 힘이 두 배, 세 배로 생기는 거죠. 네. 실점하지 않고 막아내면. 네. 민창홍 오른발로 때려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골키퍼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이브가 또 한 번 나왔어요. 하나 누구랑 마찬가지예요. 네. 이야, 주먹 펀치로. 지금도 볼이 강하니까 지금도 그 펀칭을 하는 거고요. 네. 이번에는 K6입니다. 결국 춘천 입장에서도 득점이 필요한. 정말 잘 찔러줬는데. 우와. 앞으로 나온 거죠? 잘 나온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유가 좀 느껴집니다. 세이브가 나왔군요. 기가 막힌 선방을 보여줍니다. 주상위 선수가 득점을 슈팅 좋았는데. 정지현 골키퍼가 실점을 하지 않았던 모습.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슈팅을 여기서 또 빌드업 하네요. 자, 이번에 1승인데 와! 발로 막았어요. 네. 이제 골키퍼들이 손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에 발도 있잖아요. 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목포에 갔당대도 경기력이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중계를 한번 같이 나왔었죠. 돌파됐습니다. 올라갑니다. 상관없어. 발로 막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골키퍼가 든든하면 필드에서 경기 뛰는 선수들이 뭐 든든하게 우리 골키퍼가 잘 막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위원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신기하다. 왜냐면 네. 뭔가 진짜 선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제가 이래도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해요. 네. 퍼펙트합니다. 네. 선출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출해도 돼요. 네. 이제 축구만 잘하면 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도 있고. 네. 열정만큼은 네. 프로고요. 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똘망똘망해서 축구 잘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골키퍼들을 볼 때마다 저 넓은 골대를 사수하기가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K67 선수들을 이 골키퍼들은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필드 선수들보다도 훈련의 양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체력적인 소모도 많기 때문에 골키퍼 있잖아요. 네네. 아무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말 최고의 선수가 보긴 한데 거기에 훈련량 있잖아요. 정말 진이 다 빠집니다. 맞아요. K7 리그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스토리의 골키퍼가 계신데요. 네, 서울 금천 풋볼FC의 정홍섭 선수입니다. 네. 이분은 제가 서울 금천에 위치한 풋볼FC에 뛰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현재 직업은 전남 강진에서 공중보건의 네. 의사로 일하고 계세요. 닥터님께서 골키퍼를 하세요? 그렇죠. 네, 환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네, 근데 전남 강진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서울 금천으로 올라오시고 아니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올라오시려면? 금요일에 퇴근하시고 5시간 동안 차를 이용해서 올라오신다고 하는데 서울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 축구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의사가 좀 지겨워지신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시고 정말 축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렇게 그렇죠. 올라오시는 거죠. 와 진짜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진짜 이 축구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정홍섭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훈재 선수의 팬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이 매력을 느끼면서 지금 현재 팀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열정이 또 빛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과거에 호항, 전남, 인천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던 프로 선수 생활을 했었던 현재는 이제 개명을 해서 김시훈 코치님인데 김교빈 선수 시절 김교빈 선수였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분에게 직접 레슨을 받을 정도로 골키퍼 포지션에 대해 진짜 진심이라고.
그래서 팀 훈련이 부족한 점을 이런 개인 레슨을 통해 가지고 직접 발로 뛰면서 채우고 있는데 아, 정말 열정 하나만큼은 우리 K7 리그 선수들이 프로리그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축구를 볼 때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격수한테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11명 모두가 함께 뛰는 경기잖아요. 선수들의 제각각의 역할을 생각해보면서 보면 또 좀 더 축구를 잘 이해하고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축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올해 K567 리그의 승격과 강등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2022년에는 이제 연간 성적에 따라 가지고 K6 같은 경우에는 13개 팀이 K5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되고요. K7에서는 31개 팀이 K6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승강제잖아요. 네네.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팀도 있기 마련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K5 팀에서 13개 팀이 K6로 내려오게 되고요. 또 K6의 31개 팀이 K7 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K5 리그는 지역별 이제 우승팀을 가리고 나서 이제 챔피언십을 통해서 최종 우승을 가리는데요. 이 지역 리그의 우승도 영광이 있는 게 다음 연도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네. FA컵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프로 선수들과 겨루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 프로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긴장을 많이 해야겠네요. FA컵은 그 모든 축구 선수들이 죽을 각오로 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난해 1996년 FA가 출범한 이후에 네. 처음으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K리그 2 프로 2부 리그 소속인 전남 드래곤즈가 울산현대 대구FC를 잇따라 꺾으면서 정상에 오른 건데요. 이게 FA컵 역사에서 처음으로 1부 리그가 아닌 하부 리그에서 또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최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K5 리그 선수들에게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 경기 운영하는 거 보고요. 뭐 체력적인 부분만 네. 조금만 가다듬으면 충분히 K리그 1, K리그 2 조심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대이변이 일어날 당연하죠. 수 있다. 당연하죠. 충분히 그럴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K5 리그를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마추어 리그 중에서는 가장 실력을 검증받은 K5 리그, 또 우리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 축구 매거진 빌드업의 캐스터 김가영입니다. 해설자 이상윤입니다. 네, 자 경기 함께 보시죠. K5 강원 권영리그 4라운드 경기입니다. 네, 막장 FC와 네. 관동축구단의 경기죠. 수준이 정말 높고요. 근데 날씨가 더운데도 경기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노란색 상의가 막장 FC의 유니폼이고 네. 줄무늬 유니폼이 관동축구단의 선수들입니다. 네, 춘천시 막장 FC의 라인업입니다. 김민종 선수가 골키퍼고요. 네. 이영우, 김지수, 김민준, 하승범, 이석훈, 황한솔, 이준희, 함용수, 정인환, 고규용 선수가 주전합니다. 네, 김태환 감독은 4-3-3인데요. 네. 정인환 선수, 황현수 선수, 이 황한솔 선수, 이 선수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릉시 관동축구단 라인업입니다. 한승진 선수가 골키퍼고요. 김승재, 박세혁, 김대헌, 권순관, 구혁규, 이한용, 조현, 강하준, 이현수, 이봉준 선수가 오늘 네, 경기를 치르죠. 감독은 김항욱 감독인데요. 4-2-3-1입니다. 강하준 선수, 이 선수를 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자, 잘 열어줬죠? 오, 찬스인데요. 네. 반대쪽이죠? 걸렸어! 슛! 들어갔어! 슛! 강하준 선수! 강하준이죠! 네. 들어갑니다. 아까 강하준 선수 눈여겨보아. 그러니까요. 바로 넣었네요. 측면 쪽으로 잘 열어줬고요. 네. 지금도 한 번에 원터치 패스로 주분한 이후에 감각적으로 쳤는데 저걸 어떻게 막습니까? 네, 못 막죠. 최고입니다. 네. 강하준이죠. 네. 네. 넘버텐이죠. 넘버텐. 네. 네. 톡톡히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자, 선택지가 너무 좋았죠. 조현 선수 패스가 기가 막혔네요. 완벽했네요. 네. 잘 보고 잘 네. 패스해주고. 조현 선수와 강하준 선수 케미가 네. 장난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강조 케미. 네, 네. 그렇죠. 네. 네. 빠른 시간에 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떻게 왼쪽이에요? 조현 선수가 좋아요. 아, 또
오우 야 시조수 네. 야야 반대쪽인데요 네. 또 걸렸어요 걸렸어요 찬스 슛 들어갔어 강하준 선수 두 번째 골 기록합니다 와 멀티골까지 이야 손흥민인 줄 손흥민 오늘만큼은 네. 내가 손흥민이다 야 잘생겼어요 네. 월컵 한 거 보세요 K5의 축구 선수도 이 정도예요 이게 축구죠 저 경기장 네. 가고 싶네요 가야죠. 가서 직관하고 싶어요. 네. 와 기가 막히게. 골키퍼도 있잖아요. 발을 뻗었는데 저걸 네. 저 득점하는 거 보세요. 찬스인데요. 와. 찬스에 걸렸어요. 찬스, 걸렸어요. 찬스. 걸렸어요. 찬스인데요. 만들면 내야 돼요. 한 번 더. 네. 자 연결해 주세요. 걸렸어요. 열렸어요. 슛 들어갔어요. 이야. 한명수. 야 지금도 따라가는 골을 만들어냈잖아요. 야 리바운드 된 볼을 잡아서 오른쪽에서 연결 슈팅 있잖아요. 골키퍼가 네. 세이빙을 떴지만 초아 슈팅이에요. 맞아요. 강력한 슈팅이 네. 골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네. 그대로 찔러넣는 슈팅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야, 지금도 살짝 밀어줬는데 네. 퍼스트 터치. 퍼스트 터치 좋아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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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몸 안에 놓고 디딤발 놓고 슈팅. 네. 골키퍼가 막았지만 시야적으로 방해가 조금 있었네요. 방해가 조금 있었는데 저걸 막을 수가 없죠. 네. 아, 지금 2대 1입니다. 네. 네. 아, 오, 오, 조연. 오, 가래. 이야. 오, 아, 돌파했어요. 두 명 쓸어버렸어요. 네. 공간 열어뒀는데 슛! 들어갔습니다! 강하준! 이야, 헤드트릭! 헤드트릭! 네. 와. 이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니, 케이리, 이미 네.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네. 헤어나올 수 없어요. 오늘 조현 선수가 상대모 굴절되긴 했죠. 우와! 이 슈팅!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저것도 오늘 네. 행운도 실력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운도 실력이거든요. 운도 실력이에요. 아, 공간 침투하는 거 봤어요. 제대로, 야, 제대로 오셨고요. 왼발에 제대로 얻어 걸렸습니다. 와, 3대 1입니다. 네, 3대 1. 자, 이러면 따라가는 골 만들어내야 네. 되는 네. 막창인데요. 이거 기회. 잘 열어줬어요. 잘 열어줬어요. 요거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저 요거 네. 좋아요. 오! 옷다리! 네, 아, 걸렸어요. 걸렸는데요. 찬스죠. 찬스죠. 돌아갔어! 정인환입니다! 정인환! 아. 이게 몇 골입니까, 지금? 지금 두 번째 골입니다. 야, 3대2! 네. 축구에서 3대2. 정말 꽃이라고 하는 필레스코한데. 제일 재밌는 게. 더 들어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날까요? 네, 아니, 근데 순식간에 5골이 터져버렸어요. 엄청난데요? 지금 3위와 2위 싸움인데 결정력 정말 대단합니다. 저. 와! 반응을 했는데. 골키퍼인 한승진 선수였잖아요. 네. 슈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또 수비 앞에서 네. 치아가 좀 막혔네요. 막혔네요. 네. 자, 지금 네. 함영수 선수 킥이 날카롭습니다. 네. 네. 날씨가 없죠. 네. 자, 과연 동점골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핸드 플레이 상당히 좋았는데 자 이제 네. 코너킥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 네. 있어야 되거든요. 갑니다. 가는데요. 걸렸다! 우와! 골에 넣습니다. 우와! 헤딩골이에요. 야 엄청난. 야 지금도 와. 일단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아, 타점이 엄청 네. 높았는데. 상대도 지금 수비 상대를 놓친 것도 있지만 네. 약하지 좀 잘 쳐졌고요. 네. 야 저 허리 힘이 장난 아니네요. 저 허리 힘이 있어요. 그럼요. 전반전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전 끝났는데 지금 세 골 세 골 해서 네 강하준 선수 도와주기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네. 네. 막장 FC 전반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장 FC 같은 경우에는 아, 이 골 결정력이 엄청나네요. 네. 네. 후반전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네. 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춘천시 막장 FC 슈팅 유효 슈팅이 10개 중에 6개. 강릉시 관동축구단 8개. 같은 경우에는 8개 중에 7개죠. 야, 유효 슈팅 정말 대단한데요. 와. 축구 선수들 결정력 이 정도 네. 돼야 되고. 오, 지금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 예, 저 잡았어요. 짠소. 어, 걸렸어. 슛! 슛! 들어갔어. 와. 야, 셀레브로서 이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네, 함영수 선수인데. 네, 아니 그 접기가 그 황희선 선수 접기가 특기잖아요. 보세요. 그거 내가, 접고 접고. 아, 네. 내가 접기 잘했어요. 원조네. 그렇죠, 그렇죠. 잘 접었죠? 여기서 와 발바닥으로 두 번. 골키퍼까지 쓰러집니다. 세 명 무용지물입니다. 무주공산이죠. 네. 와. 이야. 골 결정력 너무 좋네요. 이기시네요. 네. 와 진짜 우리 남녀 여성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K567입니다. 네.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네. 또 이렇게 자 지금도 가족석을 매운 모습이고요. 자 가는데요. 슛! 우와! 중거리 구혁규!
나도 있다! 걸리면 죽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무슨 농구 스포인가요? 제대로 쳤고요. 네. 근데 지금 쥐가 났어요. 선수들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 시간이거든요. 네. 네. 의지가 하지. 넘치다 보니까. 야, 이 90, 구혁규 선수 걸리면 죽죠. 어, 기성용인 줄. 와, 기성용인 줄. 와, 빨래줄인 줄. 네, 기성용이네요. 와, 이걸 이렇게, 이걸 어떻게 막냐고요. 아, 손 쓸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슈팅의 속도도 좋았지만, 네. 코스가 완벽했고요. 네. 자,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네. 각 팀 5대 5. 야, 이거 말이 되냐고요. 5대 5입니다. 네, 그만큼 치열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잘 쓰죠? 자, 침착하게 슛! 들어갑니다! 강한수! 야. 제 역전 성공을 합니다. 이야. 체력적인 소모가 클 텐데 네.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정을 질 수 있는 움직임, 또 결정을 질 수 있는 어시스트, 네. 지금도 보세요. 그쵸. 야, 이 얼리크로스. 잘 들어갔어요. 네, 그거 잘 잡아냈죠? 네. 걸리면 죽습니다. 확실한 골키터의 모습까지 네. 잘 보여줬습니다. 와. 타이밍 보세요, 타이밍. 골키퍼가 나왔지만 슈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 퍼스트 터치 굿이었고요. 네, 바운드되는 볼을 저렇게 잡는데. 타이밍 잡고 잘 차면서 골을 만들어냈네요. 야, 막장이 지금 6대 5. 6대 5입니다. 역전이에요, 역전. 막장이에요. 네, 막장이네요. 네, 막장입니다, 막장. 네. 오! 경기! 과연? 경기 끝났어요! 이야! 취미 휘슬을 불면서, 와, 이렇게 해서 막장 FC가 강민식 관동축구단을 6대 5로 역전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청천군은 전쟁이고요. 네. 두 팀의 선수들 공격력 정말 대단하고요. 뭐 교체에서 들어온 선수들 지금의 어떤 경기를 계속 뛰는 지금 이렇게 뛰는 모습들이 이게 진정한 프로죠. 맞아요. 네. 이 맛에 축구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축구 팬들은요. K5, 6, 7이죠. 7! 가야죠. 어쨌든 오늘 아, 이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켜봐야 된다. 관심 가지고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네. 가서 응원도 하고 맞아요. 또 이런 어떤 그 축구를 통해서 또 많은 축구 하시는 분들이 네. 또 좋은 어떤 추억을 또 남길 수 있고 맞아요. 또 상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야, K5 리그 있잖아요. 네.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짧았지만 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 그리고 와, 이게 시원하게 터지는 통쾌한 네. 골 장면들도 많이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K5 리그를 보면서 이게 아마추어 아니네요. 와, 노 아마추어. 이거 말할 수 없이 이게 축구 실력이 출중하고요. 맞아요. 또 K5, 6, 7, KFA 유튜브로도 이게 네. 통해서 매주 중계 방송을 하잖아요. 야, 이거 스카이 스포츠. 제가 또 스카이 스포츠 또 네. 메인이시죠. 메인 맞습니까? 네. 메인이시죠. 메인 같은데 네. 방송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한국 축구의 숨겨진 보석을 중계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상 K5 리그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가영이었고요. 저는 해설 이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콤비. 안 맞네요. 안녕하세요. 축구장에서의 다양한 소식을 16년째 전달하고 있는 축구 전문기자 서호정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스포츠에서 승강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축구라는 사실을요. 이 시스템은 세계 축구의 선진국들이 있는 유럽과 남미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축구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는요. 우리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죠.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부터 무려 21부 리그까지 촘촘하게 디비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로 유명하죠. 독일 역시 12부 리그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구 선진국들이 디비전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이유, 프로리그와 아마추어 리그를 아우르는 저변을 넓히는 방식이고요. 또 그 안에서 우수 선수들이 최대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디비전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추어 리그의 발전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얘기되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레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제이미 바디 선수의 성장사입니다. 제이미 바디는 2002년 고향팀인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유스 선수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작은 체구로 인해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유스팀을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제이미 바디는 8부 리그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급 30파운드, 우리 돈으로 4만 8천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선수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제이미 바디는 8부 리그 생활 동안 마트에서 일을 하는가 하며 나무를 옮기는 일도 해나갔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거나 불러주는 팀은 없었지만 제이미 바디는 당시 이제 8부 리그에서도 매일 열심히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연습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7경기에서 66골을 기록하면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2010년 7부 리그 소속이었던 헬리팍스로 제이미 바디는 이적을 하게 됐고요. 2년 뒤 또 한 번 두각을 나타내면서 5부 리그의 플리우드 타운으로 이적을 하면서 점점 스텝업을 하게 됩니다. 제이미 바디의 엄청난 스피드, 침투 능력, 그리고 골 결정력은 점점 많은 축구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부 리그인 챔피언십의 레스터 시티가 제이미 바디에게 본격적인 오퍼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2014년 팀과 함께 1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로 드디어 승격을 하게 된 레스터 시티의 제이미 바디는 2015년에는 11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골 결정력을 선보이면서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죠? 그 시즌에 레스터 시티는 동화와 같은 우승을 하게 되었고요. 제이미 바디는 24골로 그 레스터 시티 동화의 정점에 서게 된 신데렐라가 됩니다. 2007년 주급 30파운드였던 그의 급여는 2012년에는 4만 5천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무려 1,500배나 폭등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거기에서 더 많은 주급이 상승을 했는데요. 무려 14만 파운드. 그러니까 제이미 바디가 축구 선수로서 처음 급여를 받던 것에 비해 가지고 무려 4,500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최고의 공격수가 된 제이미 바디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까지 선발이 되면서 어떤 감독, 어떤 팀도 그를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유소년팀에서 방출됐던 제이미 바디에게 8부 리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시속 35km로 달리는 이 엄청난 공격수는 조용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나 다름없었던 이 8부 리그는 제이미 바디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회가 됐을 거고요. 이것이 바로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로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고,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축구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무대, 잠시 침체기를 겪었지만 다시 재기를 하고 싶은 축구인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무대, 생활축구와 프로축구의 경계에서 삶의 활력소를 얻고 싶은 즐거움의 무대, 그 모든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누군가의 꿈의 무대로서 K5, 6, 7 리그가 더 성장하고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축구전문기자 서호정이었습니다. 나선생님. 어서 와요. 아유, 오래간만에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짜다고. 축구 경기 때문이죠. 이분들은 인천 동구 실버 FC의 선수들인데요. 그런데 이 팀에 들어오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해요. 50대 전 한번 들어보시죠. 50대 정도는 청년이죠. 60대. 가지고. 적어도 환갑은 되어야 한답니다. 70대 분 혹시? 나도 들어줄까? 이 팀의 저력은 지역 동호회로서의 오랜 역사에 있는데요. 1년에 한 두세 번은 계속 우승을 했어요. 그 정도로다가 명성이 있었던 팀이고요. 처음에는 동구 FC로다가 출발을 했어요. 50대부터. 그러니까 50대부터 출발해가지고 여지까지 온 거고요. 60대로다 바로 넘어온 거고요. 동구에서 뭐 60대 팀이 거의 뭐 유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초반에는 선수 모집조차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K7리그에 도전할 만큼 선수층이 두터워졌습니다. 축구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어르신들. 축구장에서만큼은 젊은이들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K7리그는 축구 동호회원들이 늘 도전할 수 있는 무대라는데요. 경기장에 발을 딛는 순간 승리를 향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밀릴 때도 있죠. 하지만 도전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뭐 첫째는 내 취미에 맞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기본적인 어떤 근육량에 대해서 그래도 축구가 좋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한 45년째 지금 사회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대화들도 많이 하고 또 꼭 축구뿐만이 아니고 나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잊어버리질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냥 일요일만 되면 아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선수들. 그들은 벌써 내년 K7 리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부실보 화이팅! 네, 잘 봤습니다.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분들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좀 부상만 조심하신다면, 격하게만 하지 않으신다면 삶의 활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또 이 축구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축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축구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봄은 눈물이다.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네. 네, 위원님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K리그 6, K리그 7 리그는요. 11월 말까지 아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승격팀하고 강등 그리고 나뉘는 K리그 경우에는 왕중왕전 그리고 불리는 뭐 챔피언스 리그를 거쳐서 뭐 우승팀을 최종 결정하는데요. 축구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부리그 선수들에게 그 많은 용기를 줄 수 있거든요. 또 응원의 또 한마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두 분 방송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K5, 6, 7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방송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또 모습을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저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다. 공은 둥글다. K5, 6, 7은 진행형입니다. 최고의 리그고요. ING다. 네, I can do it입니다. I can do it. Very good입니다. 네, 달려가야죠. 최고의 리그입니다. 넘버원입니다. 기자님은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은 기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K5, 6, 7 아마추어 리그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관심이 그동안 덜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을 다시 환기시키는 기회가 됐고요. 이 세계 축구를 선도한 리그들을 보면 100년 이상 된 대단한 리그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 축구의 리그가 이제 그 정도 역사는 되지 않았지만은 네. 이제 이 아마추어 리그와의 연동이 되는 지난 5년의 시간이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제이미 바디 선수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네. 조만간 한국의 제이미 바디들이 쏟아질 것 같아요. 나와야죠. 네, 그런 네. 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요. 또 100년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빌드업 방송도 오늘 일부지만 100부까지 쭉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마추어 리그의 꽃이라고 불리는 K5 리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왕중왕전이 끝난 뒤에 2부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감사드려요.